네, 이번 시간에는 2021년 돼지띠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돼지띠는 일단은 대체적으로 좀 선량하고 좀 베풀기를 좋아하는 성격이고요. 그리고 돼지띠다 보니까 또 먹는 것을 좀 좋아합니다. 그리고 또 공손하고 예의 범절을 좀 중요시하는 성격이고, 열정은 아주 대단한데, 좀 약간 끈기가 약간 부족하실 수 있어요. 처음에는 막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의욕이 좀 있으시면 나중에는 좀 빨리 좀 포기하시는 좀 끈기가 없는 성격의 소유자고, 그리고 또 천성은 착합니다. 그래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좀 인간관계에서 이용을 당하는 일이 간혹 있으니까 조금 조심하시는 것이 좋고요. 그리고 이제 2021년에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수도 있고, 문서운이 또 들어옵니다. 그래서 뭐 부동산이나 아니면은 뭐 자기 명의로 된 그런 뭐 차라든지 뭐 이런 문서운이 들어오니까 금전운은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이고, 조금 바빠질 수가 있습니다. 좀 그래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몸이 좀 피곤하나 금전운은 굉장히 좋으니까 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27살 돼지띠는 이직은 가능합니다. 그리고 결혼도 가능하다고 나오니까 좀 신중만 하시면 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. 직장 그리고 이제 이직 그리고 이제 연애 모든 것이 다 가능하고요. 결혼도 가능하다고 하니 그런 부분에서는 좋을 운이고요. 그리고 하고자 하는 일이 있으면 해도 무관합니다. 돼지띠는.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끈기가 없으니까 하고자 하는 의욕만 없을 뿐이지 좀 행동을 안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시니까 행동하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주어질 것 같습니다. 그리고 39살 돼지띠는 주변 사람을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. 올해는 좀 인복이 들어오니까 인간관계를 좀 약간 중요시 해야지 도움이 되는 사람이 많이 나에게 생긴다.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좋은 결실이 생기니까 올해는 인간관계 관리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, 그래도 금전운이 좋기 때문에 올해는 하시는 만큼 대가가 주어지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문서 이런 거 들어오니까 노력하신 만큼 좋은 결과가 주어질 것 같아요. 그리고 51살 분들은 좀 욕심이 대체적으로 좀 많아요. 이분들은 올해는 약간 이렇게 좀 모든 일에 조금 신중을 가하시고 조금 욕심을 좀 내려놓으시고 자제를 좀 많이 하셔야 된다 하십니다. 올해는 뭘 하든가 약간의 이렇게 조금 하다 안 되다 하는 그런 운이 들어오니까 조금 신중을 가하시면 아무래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63세 분들은 재산이 이렇게 좀 흩어졌으면은 신축년에는 약간 불어나는 형국이고요. 이사, 매매, 뭐 이렇게 이동수 이렇게 보이니까 이동하시면 좋고, 이사도 하시면 좋고, 매매 운도 좋으니까 투자나 뭐 이런 부동산 이런 매매 가능합니다. 좀 잘 그럴 대신에 좀 잘 신중하게 보시고 하시면 아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. 돼지띠 분들은 대체적으로 올해 조금 바쁠 수 있고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부분에서도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실 수 있으니까 건강이 약간의 이렇게 문제가 들어오니까 건강 관리만 잘 하시면은 올해는 금전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. 지금까지 신축년 돼지띠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믿고 믿고